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엑셀 파이퍼 연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파이퍼를 자를 때는 커팅 할수 있는 엑셀 카타기가 있습니다. 시중에 보시면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엑셀 파이퍼가 튕겨 나가서 그런데 이렇게 자르죠.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엑셀 파이퍼는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짜올 수 있는 소켓과 엑셀 파이프를 잡을 수 있는 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 파이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엑셀 카타기를 이용하여, 자, 엑셀 파이프를 연결할 때는 볼트를 먼저 연결한 다음, 그 다음에 이렇게 링을 반드시 이 위쪽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링을 위에 올려주시지 않고 밖에다 이렇게 하시면 불은 무조건 셉니다. 링을 이 위쪽에다가 올려놓으시고, 너트도 위에 올려주시고, 여기에 이 구멍 안에 엑셀 파이프를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밀어 넣으시고, 이 링을 이렇게 상태에서 이렇게 쪼면 짱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링을 최대한 안쪽으로, 이 안쪽으로 붙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잠궈주시면 됩니다. 몸길을 이용하여 이렇게 한두 바퀴 정도 깍 조아주시면 되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푸셔가지고, 엑셀 파이퍼 카타기를 이용하여 자릅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여 그냥 이렇게 바로 연결해버리면 압에 의해서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엑셀 파이퍼가. 그래서 이 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링이 없으면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손으로만 쪼아도 이렇게 당겨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T자, 이렇게 핫다벨브 한쪽만 나사만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T자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이쪽으로 물을 가고 이렇게 사용하고 싶을 때 이렇게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엑셀 파이퍼 연결 방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들어있는 링이 엑셀 파이퍼 위에 이렇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는 거. 엑셀 파이퍼 쪼으실 때 항상 이렇게 링 위에 그리고 이걸 이렇게 넣으신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